저 어제 괴물 보고 왔어요. 괴물이 되게 유명한 영화죠. 그럼. 어, 저거다, 저거. 저거요? 오! 이야! 아, 괴물 저거 동상이 있었구나. 오, 저건 못 봤네. 나도 못 봤는데, 이야. 맞아, 괴물이에요. 우와. 이야. 이야, 비슷하게 만들었다잉? 으이씨, 깜짝아. 뭐야. 점점 무섭게 생겼다. 이야, 이거. 이야. 여기가 이렇게 있다는 게 참 범죄무량한. 이거 뭐 다 아나? 나 이거 처음 보는데? 어, 여기 할아버지 이름 있다. 어디? 할아버지. 이야, 할아버지 이름 많네. 나 할아버지, 할아버지 죽은 때 알지? 총 한 발 남았다고 해서. 총 한 발 남은 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 보관을 가라고 그러고 가는데 괴물 나타나서 턱 들어와서 총을 쏠라니까 총알이 한 방밖에 없는 거야. 이 괴물을 맞춰야 하는데, 근데 그거 봤지? 괴물이 막 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총 쏘고 그래야 하잖아. 근데 여기는 괴물이 없는데 우리가 보고 막 쏘는 거야. 근데 그게 배우의 기술이야. 그게 배우의 기술이야. 배우의 기술이야. 70인가? 진짜? 세 사람의 그 집중력이 총 쏘는데 그게 한 번. 저 자리에 한 곳에서만 72분을 며칠을 쏴야 된 거야. 그런 것이 배우의 집중력이야. 그래야 그냥 막 쏘지 이걸 우리가. 하여튼 때를 지어가지고 쭉막 굴렀지. 카메라 누가 안 하냐. 막 뛰어와서 거리에 카메라 가보니 표정이 하나야. 얼마나 힘들었겠냐. 그게 배우의 기술이야. 진짜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. 어, 지루했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, 야, 배우라. 아.